안녕하세요. 파이 테스트를 이용한 테스트 만들기 챕터 3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모킹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이를 통해서 간단한 유닛 테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때 쓰는 모킹은 파이 테스트 플러그인인 파이 테스트 모크를 이용을 해서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모킹의 사전적 정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킹이란 실제 객체의 동작을 모방하는 객체를 생성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의 객체는 테스트 중인 코드를 해당 종속성에서 분리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킹은 실제 객체를 모방하는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를 깡통으로 만든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함수에서 B라는 함수를 호출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나는 A라는 함수에서 테스트 도중에 실제 B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B를 모킹한 B'이라는 깡통 객체를 만들고 테스트할 때 A는 B 대신 B'을 호출하도록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A는 기존의 A는 A를 실행하면 필연적으로 B가 호출이 되는 구조였는데 따라서 A랑 B 사이에 의존성이 상당히 강한 구조였는데 B 호출 대신 B', 즉 B를 모킹한 객체를 호출함으로 인해서 테스트할 때 이러한 의존성을 끊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function이라는 실제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function을 모킹한 mocked functio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main이라는 함수에서 function 함수를 호출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우리는 테스트를 할 때 이 function이 실제로 호출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function이 호출됐을 때 이 function 대신 모킹된 객체가 대신 호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킹을 왜 쓰냐 라고 하면 아까 예시를 들었듯이 이러한 종속성을 끊어내기 위해서 모킹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외부 API나 DB 같은 게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거기서 셀렉을 하고 혹은 딜릿을 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모두 IO 작업이잖아요. IO 작업은 상당히 CPU 연산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나는 테스트를 하는 동안 그러한 시간을 잡아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실제 데이터를 넣고 집어넣고 빼고 이런 거를 하면 너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또한 그 데이터베이스가 실제 운영할 때 쓰이는 데이터베이스라면 이거는 명백하게 불필요한 트랜잭션을 먹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혹은 외부 API, 예를 들어 이메일을 보내는 SMTP 방식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A라는 함수를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A라는 함수의 로직 중에서 이메일을 보내는 외부 API 함수를 호출하는 그런 로직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테스트를 할 때마다 매번 이메일을 보내야 되거나 그 함수를 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는 예를 들어 뭐 이메일 한 번 보냈는데 돈이 나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것 또한 굉장한 손해일 것이고 이메일을 보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도 굉장히 또 손해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DB를 호출하는 함수 혹은 이메일을 보내는 함수 이런 것들을 모킹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그 테스트할 때 그거를 대신 호출을 해준다라고
하면 훨씬 더 리소스를 아낄 수 있지 않냐. 또한 종속성을 끊어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은 유닛 테스트의 정의입니다. 유닛 테스트는 프로그램의 테스트 가능한 가장 작은 부분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외부 의존성을 끊어내고 해당 단위의 코드만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예시를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xample functio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example function의 유닛 테스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example function의 실제 동작은 function 1, 2, 3를 호출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function 1, function 2, function 3의 각각의 동작 원리는 function 1 내에 정의된, 구현된 그 내용을 테스트해야 되는 거지. example function의 unit 테스트는 1, 2, 3가 제대로 호출됐는지만 테스트하는 게 유닛 테스트입니다. 말로 들어서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실습을 통해서 예시를 한번 봐봅시다. 이 함수는 먼저 getCurrentPrice 아이템 아이디를 받아서 이거를 데이터베이스 혹은 외부 API, 여기선 데이터베이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셀렉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가격을 리턴해주는 함수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CalculateDiscount 이 함수는 아이템 아이디랑 할인율을 받아서 getCurrentPrice 함수를 호출합니다. 즉 getCurrentPrice 함수를 호출했기 때문에 아이템 아이디를 통해서 아이템 아이디에 해당되는 가격을 리턴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게 current price겠죠. 그 current price와 discount rate를 계산을 해서 할인된 금액을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calculate discount 이 함수의 unit test를 작성을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실제 동작은 어떻게 되나요? 총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getCurrentPrice를 호출하는 로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얘가 제대로 호출됐는지를 봐야 하고 두 번째, 이 호출된 CurrentPrice를 가지고 discount rate랑 계산을 해서 제대로 return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킹해야 되는 건 어떤 걸까요? getCurrentPrice를 모킹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요놈의 전체 테스트를 보는 게 아니라 유닛 테스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의 동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닛 테스트 만든 걸 보면 이 과정이 모킹하는 과정인데 my module 이겁니다. 이 파일에 getCurrentPrice를 모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getCurrentPrice는 얘죠. 그러니까 이 함수를 모킹하는 mocked getCurrentPrice라는 모의 객체를 내가 만든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쓰이는 이 mocker라는 매개변수는 PyTest mock를 mock 플러그인을 인스텔해야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인스텔을 했었지만 pip install pytest mock 해가지고 얘를 다운을 받으면 됩니다. 네, 다운 받았고 그래서 이 함수가 이제 모킹을 하는 함수입니다.
이 모킹된 객체의 return 값이 아까 getCurrentPrice 같은 경우에는 ID를 받아서 ID에 알맞은 가격을 뱉어내는 거죠. 여기서는 예시로 그냥 100을 뱉어냈지만 그럼 예시로 100을 뱉어냈으니까 우리도 모킹 객체도 뭐 얼마를 뱉어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뭐 여기서는 뭐 200을 뱉어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calculate discount 즉 우리는 이 함수에 대한 유닛 테스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함수를 실제로 호출해야겠죠. 예, 호출을 했습니다. calculate discount로 호출을 했어요. ID 값이랑 discount rate 값을 넣어줘서 호출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getCurrentPrice를 모킹했기 때문에 실제로 calculateDiscount가 호출이 됐더라도 calculateDiscount에 getCurrentPrice는 모킹된 객체가 호출이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환한 값을 200으로 정의를 했으므로 네. 여기에는 200이 들어갈 것이고 200에다가 discount rate가 아까 0.1을 해놨죠. 0.1을 해줬으니까 10% 가격, 할인된 가격 180이 나와야 정상일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return 값이랑 180이 알맞은지를 assert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getCurrentPrice가 제대로 호출됐는지를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테스트 함수 이 모킹된 객체가 호출이 됐는지 assert called once 한번 호출했죠? 네, 이거를 검증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calculate discount의 유닛 테스트를 완성을 할수 있습니다. 이로써 3개 강의의 파이 테스트에 관한 설명이 다 끝났는데요. 만약에 추후에 이제 추가로 좀더 어려운 파이 테스트 문법이나 중급 과정의 파이 테스트 문법을 배우고 싶다라면 이제 파이 테스트 다큐멘테이션을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더 자세하게 알수 있고요. 저의 강의는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굉장히 베이직한 튜토리얼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제 강의를 만들었고,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